석경이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공산주의 혁명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월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삼촌이 이렇게 떠나간 걸 알았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정자는 내가 돌볼게요. 삼촌은 아버지 만나서 전처럼 다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삼촌. 삼촌.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이번 심사 결과에 달렸다. 포로로 분류되면 우선은 안심할 수 있지만 포로로 분류되지 않으면 사형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 포로로 분류되긴 어려울 거예요. 개이도 참 딱하군요. 진작에 북으로 넘어갈 것이지. 이런 데까지 최은혁 씨를 따라와서 자, 서둘러라. 판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포로 분류 심사 받을까요? 걱정 말아요. 김혜경, 지금부터 보로 자격 심사를 시작하겠다. 적색여관 측 김혜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지에서 직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김혜경은 전쟁 포로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어떻게 김혜경이가 전시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지금 이 자리는 치악산 인민군 유격대 포로들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혜경이 유부된 형 집행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혜경은 인민군의 자원 입대한 간호병입니다. 149대 당시에도 파주에서 인민군 949 야전부대 소속으로 간호병으로 일했습니다. 이중력! 정규군 산하 야전부대 소속 간호병은 당연히 포로입니다.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령님. 억지 부리지 마시오.
저 빨갱이를 구하려고 이러는지 누가 모르는 줄 아시오? 나 지금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오. 회경씨 심사가 그렇게 늦는 거냐? 이제껏 양발에 하나씩 생사를 걸고 전투를 치러왔지만 회경씨가 마음이 쓰리고 이중령은 이 심사에서 빠지는 게 좋겠구만. 사감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날 이 여자와 약혼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김혜경의 임무였습니다. 남로당의 조직원으로 암약하면서 미 군사 고문단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제게 접근한 겁니다. 그런 여자에게 정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리 애쓰지 말아요. 전 도무시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더 이상 살고 죽고는 제게 중요치 않아요. 김혜경, 왜 대답이 없는가? 군사 정보 때문에 나와 약혼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당 지령에 의해 이동호 중령과 약혼했습니다. 대령님. 도망간 사형수들을 잡아들이는 일은 경찰사 일입니다. 포로들을 분류, 재판에 해부될 자와 수용소로 보낼 자들을 가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중령! 조용히 하게. 김혜경을 포로로 인정한다. 인천수용소로 보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것까지 생명이란 생명은 모조리 없어버리고 그들의 피로써 삶의 지옥과 물을 덮을 것이니라. 당나라 군대가 100만여입니다. 지금 요동에서는 살아있는 것들은 산천초원까지 죽기를 각한다고 하오이. 조정 신료란 자들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당나라 위세에 벌벌 떨면서 입으로만 나라를 지키고 있어 있다. 가진 것이 유지뿐이고 가야 하는 무조건 이겨야 그것이 이 우동을 지키는 고구려 무장들의 숙명이다.